미나리는 북방계 수생식물이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중부 이북에 습지에 자라는 열의사리풀로서 유독한 식물이고 또 약으로도 쓰는 식물입니다. 줄기는 높이 1.5m까지 자라면서 속이 비어있고 고추 서고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줄기의 색은 흰 분을 칠한 것처럼 흰빛입니다. 털이 전체에 없습니다. 잎은 깃골겹잎으로서 길이 30 내지 50cm로 크며 작은 잎은 피치명,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잎은 위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데 작은 위쪽의 잎자루는 줄기를 조금 감싸기도 합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걸쳐서 흰색으로 피는데 한 개체 내에서도 개화 기간이 매우 깁니다. 꽃은 줄기 끝과 갈라진 가지 끝에서 겹산형꽃차례를 이루어서 핍니다. 작은 산형꽃차례는 20개 정도인데 각각의 꽃이 20개 내지 30개씩 핍니다. 꽃잎은 5장이고 수술이 길게 나옵니다. 작은 산형꽃차례의 지름은 약 2cm 정도가 됩니다. 열매는 분과이며 난상 구형으로 익을 때에는 암술대가 밑으로 구부러집니다. 동미나리는 세계적으로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이름에 독이 붙은 것처럼 대독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하부 뿌리에 독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자생지에서 촬영되었습니다.